안녕하세요. 춘천시 SNS 홍보 담당 주무관 또모관입니다. 올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아마 다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따끈따끈한 신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와서 소개를 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어쩌다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출해 주시면 사연으로 노래와 영상을 만들어서 춘천시 홍보물로 제작을 하고 춘천시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전국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제 시도하는 게 최초라는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냥 사연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 프로듀싱 팀들이 어떤 믹싱, 마스터링 작업까지 끝낸 다음에 멜론, 뭐 플로어 이런 유명 음원 유통사에 이제 발매까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래, 그럼 이 사연을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냐, 저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춘천 시민 여러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연 중에서 좋은 걸 저희가 고르겠죠. 모집 기간은 2022년 3월 21일에서 3월 30일 총 10일간 저희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사연 주제는 춘천과 관련된 거면 전혀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춘천에 녹아있는 개인적인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연인과의 어떤 당시 연애했던 어떤 스토리, 뭐 결혼까지 봤던 이야기, 아니면 가슴 시린 어떤 사랑이 이별로 끝난 그런 이야기, 힘들게 취업에 뭐 고민하셨던 이야기, 아니면 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선정 후에 이제 저희가 결정된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네이버 폼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는 저희가 뭐 춘천시 유튜브에 있는 설명란, 그리고 이제 춘천시 페이스북, 춘천시 인스타그램, 그리고 어쩌다 프로젝트의 인스타그램에서 링크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말씀드린 네이버 폼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쩌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사업적인 개요가 나오고 그 밑으로 보시면 문항이 한 다섯 문항 정도 있어요.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장르, 뭐 자신 있는 거나 아니면은 꼭 해보고 싶은 좋아하시는 어떤 장르들을 이쪽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은 음원이 발매가 된다면 나만의 부캐 어떤 걸 할 것인지, 또무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DMG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만의 사연, 요거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 안에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주 달달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써주고 싶습니다. 다섯 팀 안에 뽑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욱 아주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을 적어주시고 연락처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까지 다 입력을 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 접수가 완료가 됐는데요. 원하는 가사, 또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노래를 선택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녹음이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미리 하시면 아마 사연 접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만의 노래를 갖고 싶은데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좋은 기회를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이런 노래는 춘천시에 나중에 이제 홍보라든지 뭐 여러 축제 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저작권은 춘천시한테 모두 이제 귀속이 되고 여러분들 음원은 나중에 춘천시 홈페이지 쪽에서 이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